안녕하세요. 패치노트 읽어주는 여자, 그로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성공리에 종료된 PGI 2018. 그로자도 독일 베를린에서 바쁘고 짜릿한 한 주였는데요. 경기를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신 한 주가 되었길 바랍니다. PGI 2018이 종료됨과 동시에 PGI를 기념하여 공개된 로비 디자인과 로딩 스크린, 로비 BGM 등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고, 비행기에서 볼 수 있었던 꼬리 깃발도, 군데군데 찾을 수 있었던 기념 광고판과 팀 로고 그래피티도 사라졌어요. 다음 리그 혹은 특별한 이벤트가 올 때까지 새로운 어셋들을 기다려주세요. 인게임 내 주요 변화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지난 6월 22일 오픈한 미니로얄, 산옥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동쪽 날씨 변화, 플레이어 여러분의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이 날씨 변화가 에랑겔과 미라마에도 추가됩니다. 산옥을 즐기는 플레이어라면 이미 경험해보셨을 동쪽 날씨 변화, 즉 게임 진행 도중 무작위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등 날씨 변화가 생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에랑겔에서는 흐림 날씨에서, 미라마에서는 흐림과 석양 날씨에서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 교전에 꼭 맞는 다이나믹 웨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혹시 밀리터리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밀베 자기장이 떴을 때 엄폐물이 없어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로 밀리터리 베이스 주위 공터 지역에 나무들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죠. 이제 좀 더 자리를 잡고 엄폐하여 밀베 엔딩이어도 용감히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게임 내 UI 및 UX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이제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를 타겟팅 시 윤곽선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또한 아이템을 버릴 때 보유 수량의 절반만 버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개선했어요. Alt 좌클릭은 아이템 즉시 버리기, Alt 우클릭은 절반 버리기예요. 기억해두기. 부착물을 교체하거나 해제할 때 더 편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했어요. 이제 부착물을 교체하거나 해제할 때 인벤토리에 공간이 없으면 바로 바닥에 버릴 수 있고, 바닥에 있는 부착물 바로 장착 시 동시에 현재 장착한 부착물을 바로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Alt키를 누르며 무기를 우클릭할 경우 무기에 장착한 모든 부착물을 한 번에 해제. 또한 같은 원리로 해제된 부착물을 인벤토리에 담기 부족한 경우 바로 바닥에 버려져요. 인벤토리 관리 참 쉽죠? 그리고 같은 팀원 중 특정 팀원의 음성 채팅을 음소거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팀원의 음성을 더 이상 듣기 원하지 않을 경우 닉네임 옆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하여 음소거가 가능해요. 생맥 및 색약 플레이어들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개선했어요. 조준경과 스코프, 피 색깔, 보급의 연기 색깔 등 모두 생맥, 색약 종류에 따라 변경됩니다. 또한 맵 표시 마커에 숫자를 표기, 색 이외에도 마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두가 편안히 즐기는 배틀그라운드가 되길 바랍니다. 게임 교전 시 바로 핑을 찍고 싶은데 방향이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현재 조준하고 있는 곳에 Alt 우클릭으로 핑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더욱 정확하고 즉각적인 브리핑으로 교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UI 및 UX 관련 변화사항이 특히 많아요. 그로자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사항은 글로 남겨드린 패치노트 속에 있으니 꼼꼼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18번째 패치노트에서 새로 선보인 커스텀 매치에 관한 업데이트예요. 커스텀 매치 프리셋을 추가했습니다. 일반 모드와 e스포츠 모드에서 각각 하나씩 생겼어요. 일반 모드에서는 얼리 액세스 때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얼리 액세스 세팅이 추가되었고, e스포츠 모드에서는 작년 7월 독일에서 개최된 게임스컴 인비테이셔널 2017 세팅이 추가되었어요. 이것은 일반 모드의 얼리 액세스 세팅을 기반으로 레드존이 없고 AR 스폰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커스텀 매치의 방 목록이 정렬되는 순서를 생성순에서 인원순으로 변경하였어요. 커스텀 매치는 여러분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많이 즐겨주시고 이후의 업데이트도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패치노트에서 주요하게 바뀐 점을 안내해드렸어요. 더 자세한 사항들은 글로 남겨드린 패치노트를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럼 더 나은 배틀그라운드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패치노트 읽어주는 여자, 그로자였습니다. 다음 패치노트에서 만나요. 안녕!